오클릭 마지막 검색어는 파란고리 문어주입니다. 어제 오후 제주도 서귀포시 성산읍 광치계변에서 맹독성 파란고리 문어가 발견됐습니다. 파란고리 문어는 턱과 이빨에 테트로도톡신이라는 치명적인 맹독을 품고 있는 문어인데 이 독은 청산가리보다 10배 이상 강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람이 물리면 신체 마비나 구토, 호흡곤란이나 심장마비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또 몸 표면의 점액과 먹물에도 독성 물질이 함유돼 있어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해경 관계자는 파란고리 문어로 의심되는 문어를 발견하면 절대 접근하지 말고 즉시 해경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누리꾼들은 호기심 많은 아이들은 파란 빛깔이 신기하다고 만질 수 있겠네요. 딱 봐도 독 있게 생겼다. 다 같이 주의합시다.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오클릭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편사옥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